한 주간 네티즌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연예 뉴스는 뭘까요? 먼저 5위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가 올가을 코스닥 주식 상장에서 초대박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5일 YG의 청약증거금 모집에는 무려 3조 6천억 원 자금이 몰리며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아이돌 남매 그룹 빅뱅과 2NE1이 영국과 미국의 주요 음악 시상식에서 나란히 1위를 수상했다는 외신이 전해지면서 YG의 공모주 청약 열기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는 이번 공모 자금을 통해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해외에서 더욱 멋진 공연을 펼칠 아이돌 스타들의 모습을 기대해봐도 좋겠네요. 12월 결혼을 앞둔 배우 최정윤 씨가 재벌가 며느리가 된다고 합니다. 연내 결혼식을 치르겠다고 밝힌 그녀의 예비 신랑이 국내에서 손꼽히는 의류업체 가문의 자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이 의류업체는 한 경제 전문 매거진이 선정한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릴 정도의 규모라고 하죠. 하지만 예비 신랑은 집안의 가업과는 별도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 상견례를 마친 두 사람은 양가 친인척 및 지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을 비공개로 치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최정윤 씨,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슈퍼스타 K3의 4인조 그룹 울랄라 세션이 버스커 버스커를 물리치며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11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 슈퍼스타 K3 결승에서 승리한 울랄라 세션. 울랄라 세션은 1라운드 자율곡과 2라운드 팀의 개성을 살려 만든 곡 대결에서 모두 버스커 버스커를 앞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15년 동안 못난 리더 쫓아오느냐고 고생한 거기 멤버들 때문에 나오게 됐는데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너희들 잘한다. 근데 너네가 나올 땐 아니다. 팀이라는 것은 무언가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걸 가장 소중한 걸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의 모임입니다. 저희는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 한번 제대로 먹지 못하고 긴 시간 지냈거든요. 이제 그 영광을 부모님과 저희를 사랑해준 여러분께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멤버들에게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벽한 보컬과 화려한 춤 실력까지 겸비한 울랄라 세션은 10년이 넘게 쌓아온 우정을 바탕으로 올해 무명의 소름 등을 딛고 정상에 올라 더욱 화제가 되고 있죠. 특히 임윤택은 항암 치료로 짧아진 머리까지 처음으로 드러내며 혼신의 무대를 보여줬습니다. 우승 후 멤버들은 상금 전액을 리더 임윤택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더욱 훈훈한 무대였습니다. 우승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멋진 음악으로 만나길 바랄게요. 그룹 DJ DOC 김창열 씨와 이하늘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DJ DOC 전 멤버 박정환 씨가 이 두 사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3일 방영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하늘 씨와 김창열 씨는 게스트로 출연, 멤버 교체 이유 등에 대해 말할 때 박정환 씨를 박치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친구는 박치였어요? 나도 박치야! 이에 박정환 씨는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라 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에서 두 사람을 고소한 것인데요. 이후 김창열 씨와 이하늘 씨는 박정환 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빨리 오해를 풀고 계속 좋은 관계 유지하시길 바랄게요. GOD 출신 김태우 씨가 결혼 소식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내년은 한 아이의 아빠가 된다고 하는데요. 지난 15일 김태우 씨는 자신의 팬카페에 자필 편지를 남기며 팬들에게 결혼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렸는데요. 소속사에 따르면 김태우 씨는 오는 12월 16일 한 살 연하의 예쁜 신부와 웨딩마치를 올린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약 1년 6개월 정도 만나며 사랑을 키워왔다고 하죠. 두 사람의 결혼 소식에 가수 손호영 씨는 김태우 씨의 2세 합성 사진을 공개,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사진과 실제 아기가 얼마나 닮았을지 내년 5월이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김태우 씨, 결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예쁜 아기 소식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한 주의 연예가 소식이었습니다.